다시 한번 반대편 네. 스피시도 허슬 플레이 그러나 공은 이우석에 갔습니다. 몸 상태가 걱정스럽고요. 그 사이에 장지성은 두 점 성공. 지금 굉장히 아파하는데요. 예. 네. 전현우 선수의 허슬 플레이가 있었는데 네. 의자 쪽에 좀 충돌이 있었고요. 카메라하고 부딪힐 뻔했는데 그걸 피하다가 예. 네, 계단 뒤쪽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. 네. 일단은 네. 공상대는 좋아 보이진 않은 네. 전현우 선수. 일단 플레이 이어갑니다. 50여 초 남은 상황. 파울. 네, 장재석 선수죠? 아니, 22번이네요. 네. 자, 네. 지금 맥클린의 파울이었고요. 네. 이 부분. 이 허슬 플레이 이후에 좀 충격을 입었던 전현우 선수입니다. 네. 계단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어요. 그렇죠. 허리 쪽을 부여잡고 통증 호소했던 네. 전현우. 조심해야죠. 그렇죠. 네. 일단은 네. 교체를 해줍니다. 또 왜냐면 지금 전자랜드는 전현우 선수들과 정혜곤 선수. 예, 환자가 많이 생겼거든요. 그렇죠.